당나라를 정벌하다니. 하하, 참. 세상에 그 말을 고지 곧대로 믿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느냔 말이야. 핑계에 불과합니다. 이를 빌미로 우리 귀족 대신들을 단합하려는 음모란 말이옵니다. 대체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나? 아,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오부가 귀족들 모두 없어지고 말게야. 아, 눈 뜨고 가만히 이렇게 당할 수만은 없지 않은가 말일세. 그 진위가 뭐든 간에 지금 당나라를 정벌하는 것은 불가한 일이옵니다. 기근으로 당장 먹을 것도 없는 마당에 백성들을 징집하고 군량미를 내놓으라니요. 신료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과 폐하까지 아무도 동의하는 자가 없을 것이옵니다. 아, 그렇다고 누가 대방리지의 뜻을 꺾을 수 있단 말인가? 단 한 사람 있사옵니다. 고구려의 대모달 양만춘. 양만춘 장군만이 대망리지의 뜻을 꺾을 수가 있사옵니다. 양만춘을 움직일 방법이 있는 겐가? 이 부기원이가 양만춘 장군을 한번 움직여 보겠사옵니다. 놈들,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 어서 길을 비켜서 가라. 그 누구도 안으로 들이지 말라 하셨사옵니다. 네, 이놈! 난 이 나라 대망리지의 장자니라 누가 감히 나를 막는단 말이냐? 기둥이네, 이놈!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지금 곧 아버님을 뵈야겠다. 당장 길을 열거라. 오늘은 그냥 돌아가십시오. 뭐야? 네놈이 정작 죽고 싶은 게 아니야! 하파의 명령이시옵니다. 들여보낼 수가 없사옵니다. 이 시차 죽일 놈! 이 남들이 보자보자 하니까 정말... 일이야. 아버님께 드릴 말씀이 있단 말이다. 송구하옵니다. 이놈이 군대 이런 간나들 끝이 폐부를 찔렀네. 쇠독이 퍼지고 있어요.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독이 아주 깊숙이 파고들어 있네. 고통이 심하셨을 터인데. 하면 어찌 된 것이오? 지금으로선 백약이 무효하네. 고통을 덜어주는 약 정도밖에는. 정말 손쓸 방법이 없단 말입니까? 이대로라면 하파께서는 얼마 살지 못하실 것 같은데. 누가 죽는다는 게야? 하파. 난 이미 이렇게 쾌차됐느니라. 그만 나가보거라. 세상에 일이 알려지면 안 된다. 전들 그리스도 따라가서 당장 없애걸. 뭐고 이리자. 어서 쫓아가서 없애버리라는데.
결코 어디 가서도 발설하지 않을 것이네. 제발 살려주게. 제발. 정말 입을 열지 않을 것이네. 참말이, 제발 살려주게. 제발.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이네. 이 자가 살면 자네가 죽어. 난 자네를 돕기 위해 이 평양성에 남았네. 예, 하파. 들어오너라. 불을 밝히겠사옵니다. 그만 놔두고 앉거라. 없앴느냐? 예, 하파. 내 폐부 안에 독이 퍼져 있다고. 근심만한 독이 어디 있겠느냐. 이 나라를 걱정하느라 이미 내 오장육부는 썩을 대로 썩었느니라. 그깟 쇠독주면 아무것도 아니지. 조용아. 예, 아파. 내 병증을 아는 자가 너 말고 또 있더냐? 없사옵니다. 그럼 됐다. 아, 그래. 귀족들이 지니고 있는 사병들의 규모는 다 파악했느냐? 예, 아파. 장부를 가져오너라. 지금은 쉬셔야 할 때이옵니다.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걸 너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하오나, 하파. 고구려에 연계 소문이 없다면 저 당나라 놈들이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으냐? 아직도 조정에 신뢰한 자들은 저 당나라와 화친만 맺으면 이 고구려의 평화가 올 것이라고 믿고 있다.